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깔소감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컨텐츠는 죽어야 끝나는 마인크래프트.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해요. 죽음을 방지하는 요소들을 추가해 놓은 상태입니다. 뭐 낙사를 해서 데미지를 먹으려고 하면 이렇게 느린낙하가 적용이 되네요. 자, 물에 들어가면은 네, 이렇게 워터링이라고 아이템이 생기네요. 뭐 기본적인 죽음은 일단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깰라면 쭉 파고 내려갑니다. 쭉 공으로 내려가 봅시다. 뭐 당연히 안 죽게 해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실험을 해봅시다. 어차피 얘는 계속 방방 타듯이 계속 올라가요. 어? 야 이거 애초에 저게 안 되는데? 조절이 안 돼. 그러면 방법이 하나 더 있다. 한 줄로 파는 거 아니고 두세 줄로 파는 거. 자 이렇게 두 줄로 파놓고 어? 아 안되네. 지금 계속 공중에 뜨게끔 만들어놨는데 아 안되네. 그럼 또 방법이 있어요. 피스톨 가지고 내려가자. 제가 봤을 때는 한 요정도에 이거 달고 한 줄 더 파고 자 요렇게 컨버터 설치해주고 아 너무 높아. 근데 여기에다가 방지턱 달고 여기다가 피스톨 하나 달아서 아 사실 피스톨이 의미가 없구나. 여기서 딱 막히네. 어? 야 잠깐 진주 자체를 가지고 죽으려고 시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 데미지 안 먹어. 레전드. 야 이거 진주 데미지 안 먹네. 아 그러면 물에도 당연히 데미지를 안 먹지. 이게 평범한 걸로는 절대 죽을 수 없을 거야. 자갈도 이미 처리를 해놨을 거야. 자갈 같은 거 하지 말고 지옥으로 넘어갑시다. 그리고 낚싯대를 꺼내요. 안장 꺼냅니다. 우리는 스트라이더를 타가지고 낄 거예요. 가자. 어디에 낄 수 있냐면 이런 데 있지. 그냥 이런 데 낄 수 있어. 아 안 되네. 어 봐! 봐봐! 어 바로 되죠? 자 일단 첫 번째 방법을 우리는 알아낸 거예요. 어 뭐야 런치박스 해토? 저 뭔 소리? 어 설마 벌써 깬 거임? 설마 벌써 깬 건가? 런치박스 드립은 뭐야? 근데 왜 또 이렇게 됐냐? 왜 나왔냐 바꾸? 어? 아까 됐는데? 어 됐다. 자 일단 그러면 이렇게 한번 죽어봅시다. 어? 아니 깬 거 아니네? 야 데미지가 안 달아. 아니 세상에 이것도 이미 방지를 해놨다고? 가스야 나 좀 봐줘. 네가 필요해. 가스한테 억울 안 끌려? 나 좀 봐! 가스트야! 내 눈을... 어 그치 아... 이러면은... 아 근데 아까 데미지 분명 먹지 않았냐? 바로 되죠? 자 일단 첫 번째 방법을 우린 알아낸 거예요. 때려줘. 어? 이거 저 아니다. 저 안에서 데리고 놀아야 된다. 일로 와봐. 와봐. 때려. 뭐해? 아니 하늘 붕붕 뜨는 거 막아줬잖아 내가. 아니 뭐해? 아니 스트라이드 한 번만 더 해보자. 아 이거 될 거 같은데. 와 이것도 안 된다. 마그마 블록? 뭐임? 방지되는 거임? 어? 야 나 쉬프트 안 누르고 있는데?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자연스럽게 데미지가 안 먹어. 죽는 방법 당연한 것들은 안 되거든. 이거 당연하지 않아야 돼. 어? 올라가자. 여기 지옥 천장에 그거 아시죠? 사다리 설치해서 엔더 진주로다가 천장을 나가잖아. 근데 점프를 안 하면 계속 데미지 먹거든 이거? 어? 어? 왜 뚫림? 아니 이러면 어떡해. 아니 뚫리는데요? 마인크래프트의 신기원 아닌가 이거? 방법이 뭐가 있지? 여기 지형에 마그마 큐브. 아 마그마 큐브 맞냐? 이름도 모르겠네. 마그마 걔네 나오잖아요. 마그마 슬라임, 큐브 슬라임? 마그마 큐브? 얘네한테 비비면 어떻게 될까? 님 나 좀 때려봐. 어? 하윙. 작은 사이즈는 날 못 때리나? 미니미들은 나 때릴 수 있나? 나 좀 때려달라고 말하기도 전에 그냥 하늘로 가버려서 나 어? 어?
스프. 마녀가 답이 되지 않을까? 얘네는 독을 뿌리잖아. 때려주세요. 어? 독댐! 아니 뭐해. 아, 야 얘네 멍청해. 잠깐만. 니만 니만. 어? 독 걸렸는데? 자꾸 좋은 거 던져 얘네. 아, 마녀도 의미 없다. 엔더로 넘어갑시다. 당연하지 않아야 하니까 방법이 없진 않거든요? 오히려 엔더가 맨 처음 했던 엔더 진주로 죽기 있지. 그걸 하기가 더 쉬워. 자, 여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떨어지는데 진주를 여기 천장에다가 처박는 거야. 오케이. 어? 아니 죽게 해줘야지. 아니 죽게는 해줘야지 나를. 아이, 당연한 것들은 당연히 안 죽을 텐데 어떤 걸 해야 할까? 이것도 안 돼. 그러면 용아한테 비비자. 용아! 용님! 일로 와보세요. 나 좀 때려줘. 어? 야 이거! 어, 이거 바로 죽을 텐데? 이거 터트리면 되지 않아? 뭐야? 짜잔. 어? 뭐야, 어디 갔어? 분명 있었는데? 이것도 부셔져? 아. 헐. 와, 똑똑하네! 용한테 가면 어떻게 되냐? 용도 설마 하늘로 나냐? 아, 진짜. 아, 이거. 오버월드로 돌아갑시다. 야, 근데 맵 좋았네, 이거. 스폰 포인트가 마을이었네. 어? 골렘령! 저 계신다. 골렘령! 아니, 네가 언제부터 이렇게 착했어? 네가 언제부터 이렇게 착했냐고. 좀비 잘 가. 너도 가고. 어, 다음에 보자. 뭐야, 화살. 화살도 비껴가네? 헐. 억지로 죽어야 하는 방법? 어? 잠깐만. 이거 아닐까? 정답은 이거야. 이거 원래 이래요? 모래가 안 붙는다면 다른 블록을 사용하면 돼. 이거 써보자. 됐다. 아 잠깐만, 작동시키려면은 저거 이거 회로 짜야 돼. 잠깐만. 다 짰다. 회로 다 짰다. 자 여기에서 뭐함. 아 잠깐만, 너무 높아. 됐다. 이거야. 어? 안 되네. 힝. 아니 왜 이렇게 똑똑한 거야? 개발자 왜 이렇게 똑똑해? 아, 이것도 안 되네. 아니 회로를 짜도 안 돼? 하, 잠깐만. 떨어지는 순간에 우유 먹으면 어떻게 될까? 무한 초기화이나? 아 이거 무한 초기화 해놨을라나? 의미 없죠? 어? 그거다. 아니 뭐해. 아니 잠깐만, 왜 가마솥에 안 담겨? 아, 보고도 안 되게 났네. 어, 참. 모르야 당연히 안 될 거고. 그지? 어? Nope. 야 이거 세 개 다 해놨네. 야 이거 악질이야. 야, 개발자가 개발자가 악질이야. 응? 모닥불? 아이 뭐해. 아, 이런 게 어딨어. 안 돼? 아니 내 앞에서 안 터져 얘. 내가 가니까 터지잖아 저런 애들. 약간 좀 획기적으로 죽어야 되는데. 응? 겉날개? 어? 아 진짜 너무하네. 겉날개도 안 줘. 폭죽을 뺏어가니까 뭐 볼 수 있는 게 없네. 나를 죽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포션도 의미가 없고. 물에서도. 어? 야 이거 문으로 할 수 있다. 기브 깔수 엔더펄. 그 다음에 기브 깔수 스톤 64개. 와 뚫어버리는데? 답답하네. 이게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헐 뺏어가는데? 마그마 블록 뺏어가. 와 답답하네. 나를 그냥 떼놔. 셜커한테 얻어맞는 것도 안 되나? 때려줘. 어? 너 뭐해? 나 좀 맞춰봐. 나 좀 때려줘. 얘들아 나와봐. 어? 아휴. 어? 아. 나한테 오면 없어져. 이제 보니까. 응? 저 이거 늑대 있다 이거. 늑대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어? 니네도 위로 갔다 오면 어떡해. 이거 늑대도 안 된다. 와 똑똑하네. 이거다. 너네다. 답은 너네다. 쏴 쏴 쏴. 아니 어디 뱉노? 평소처럼 내 맞춰야지. 아 아. 라마도 안 되네. 이 침 데미지가 있거든. 침 데미지를 노렸는데 라마 침 데미지도 안 먹습니다. 왜 쟤는 지네끼리 놀아? 응? 먹여줘. 아 배고프면 안 되네. 아. 맞춰. 어. 아 답답하네. 화살도 안 맞아. 수레는? 수레 괜찮지 않나? 아, 뻔한가? 보트는? 어? 뭐야 보트가 정답이었어? 포화 생겼네? 어? 아니 왜 내려요? 아니 뭐야 왜 내려 갑자기? 이거 맞는 거 같거든? 포화 생겼을 때 우유 마셔. 이거 맞는 거 같지? 어 오케이. 자 일단 하나 찾은 거예요. 야 그럼 저거 되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이거 균사체로 타는 거 우유 가져가서 해보자. 됐다. 아 기다려. 왜 안 되냐? 기다려봐. 포화 주는 거 보니까 이렇게 죽는 거 맞는데? 어? 여기에서 쉬프트 누르면 어떻게 되냐? 뭐야 이거. 아 따 답 없네. 그러니까 여기서 쉬프트. 어? 안 되나? 아휴. 자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스트라이더 소환해. 가자. 되는 것 같은데? 포화 주면은 저거 또 하면 돼. 죽으면 돼. 아 그럼 이 방식이 맞았던 것 같은데? 아 그럼 맨 처음에 골랐던 방식이 결국 맞네. 바로 되죠? 자 일단 첫 번째 방법을 우린 알아낸 거예요. 오케이. 자 두 개 성공했고 그러면은 돼지도 되네. 이지하네요. 어렵지 않네? 이렇게 또 죽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 방식이 통한다는 건데 비슷한 걸 뭘 또 해볼 수 있을까? 근데 생각보다 너무 식상한데? 맨 처음에 했던 거잖아 내가. 설마 이렇게 끝내는 거면은. 아 너무 식상한데? 화살 그리고 물약. 뭐야 이거. 삐빔. 야 얘 제작자 도라이다. 아 진짜 상돌인데? 이것도 예측을 했어? 어 위더 장미 있네. 위더 장미는? 아휴 징그러운 녀석. 아니 그럼 저거 말고 없잖아. 내가 했던 거 맞는 거 같은데? 그지 않아요? 이거 정답이 있는 모드인가? 또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어! 이거다! 아니 잠깐. 그러니까 게임 모드인 상태로 거미줄을 달아. 이 효과가 나오는 거 여기부터거든? 그러면 여기를 다 거미줄로 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떨어져.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거야. 이거 진짜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거미줄이 지금 계속 터져가지고 내 인벤토리로 돌아오거든? 잠깐만 이거는 엔더펄이 있으면 돼. 한 4개만 가지고 있자. 우와! 아 뭐 우유 마셔봐. 그치 방법이 하나일 리가 없다니까. 자 이렇게 죽는 법 또 하나 찾아냈습니다. 아
근데 원래 해보기로 했던 거 다시 해보자. 나는 맨 처음에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 있지.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에 엔더 진주로 못 올라가게 되는 거. 그거는 안 되는 건가 아예? 여기에서 아 무조건 올라가지네. 엔더 진주로 그냥 죽은 게 다행이었네. 뭐 다른 방식이 없는 것 같다.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셜커, 셜커만 있어도 되지 않아? 여기 또 와봐. 여기 여기. 이렇게 해서. 야 이거 두 칸에도 열리는 거였냐? 원래 안 열리는 시스템 아니었나? 노잼이네. 아 이거 안 되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거는 아예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젠 진짜 뭐가 없는데? 엔드 수정도 안 되잖아. 여기는 가루눈이 없는 모드여가지고 가루눈을 해볼 수 없는 게 아쉽네. 제가 볼 때 저것들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아마도 여기까지인 것 같음. 저렇게 죽는 방법 말고는 뭐가 없는 것 같음. 네 뭐 오늘의 마인크래프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네. 아니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았어요. 그거 말고는 할 말이 없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우와.